네, 교과서 속 미술 작품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교과서 미술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과학, 또 국경을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품으로 예술계의 돌풍을 일으킨 작가죠. 백남준 작가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그의 작품을 구현한 테크니션 이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입니다.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담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작가의 작품 다다익선입니다. 높이 18m, 사용된 브라운 관수 1,003개. 다다익선은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를 기념해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설치됐습니다. 모니터의 노후화로 작동을 멈췄다가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콩, 일본에서 작곡과 음악사학을 공부했고 악기를 부수는 등의 행위예술가로 유명했습니다. 백 작가는 생전에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플럭서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의 경계를 허문 것이 특징인데 4분여가량 음악을 멈추는 공연을 한 존 케이지나 요셉 보이스 등의 핵심 멤버입니다. 호기심과 그 경계 없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아이처럼, 때때로는 또 과학자처럼, 철학자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부분이 사실 미디어 아트의 이제 개척, TV라고 하는 모니터를 가지고 예술로 이제 확장하게 되는. 그런 백남준의 인생에서 비디오 아트가 탄생한 건 1963년쯤. 서서히 TV가 보급되고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 백남준은 미술과 대중의 결합을 위해 TV라는 매체를 예술의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들과 영상의 속도에 따라 무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TV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백남준의 무대는 전 세계였습니다. 1984년엔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 비디오 아트를 대중에 각인시켰고 1993년엔 시스틴 성당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거장 옆엔 백남준의 머릿속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테크니션이 있었습니다. 백남준 작가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이정성 테크니션은 그의 나이 40대 백 작가를 만났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나 없나 아마 소문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한테 올 때 미리 나 좀 인터뷰 좀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다다익선 이후 백남준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구현한 이정성 테크니션. 전화가 오는데 야 우리 나 파리에서 너하고 얘기한 거 있잖아. 아 있어요. 우리 그거 만들자. 그게 오더예요. 그러니까 작가하고 나하고 주고받고 만드는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는 고차원적 예술적 교감을 나눈 동료이자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늘 그냥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어떤 때는 뭐 담배값 껍데기도 하고 레스토랑 가면 그 테이블 페퍼 그런 데다 또 그리고 그 갖고 그걸 보고 만들고. 모니터와 부품 노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그가 내놓은 해답은 명쾌합니다. 백남준 작품의 진수는 모니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편집에 돌아가는 영상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 많이 망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갈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선생님은 심플한데 아주 대답이 심플했어요. 야, 그럼 그때 제일 좋은 모니터로 갈면 되지 뭔 걱정을 해? 백 작가가 창시한 비디오 아트는 최근 한계를 모르고 뻗어나가는 미디어 아트의 기반이 됐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실험 정신과 도전은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여는 또 다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혜연입니다.